첫 번째 주제는 어레이의 헬프 메서드들입니다. 어레이의 헬프 메서드, 포이치, 맵, 필터, 파인더 이렇게 일곱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째 어레이가 무엇인지, 어레이의 헬프 메서드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인지 그것들은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튜토리얼 JS에다가 이렇게 한번 보죠. Let 해서 heroes. Heroes에다가 몇 개를 넣겠습니다. 슈퍼맨이 있고 다음에 또 배트맨, 배트맨 또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세 명의 히어로. 그러니까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브라켓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속에 같은 형태의 원소들이 쭉 있는 것이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슈퍼맨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죠. 스트링 문자열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이름들이 이렇게 뭐예요? 싱글 쿼트, 헛 인형 보호라고 하나요? 둘러싸여져 있죠. 이렇게 해서 히어로즈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이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레이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어레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니까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 그죠? 그 메소드들을 불러서 얘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메소드들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요 녀석들입니다. 포이치, 맵, 필터, 파인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포 구문이 있었죠. 포 해서 let i equal 0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i equal 0 하고 그런 다음에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히어로 이게 쓸데없는 게 나타나 있었네요. 히어로즈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뭘 하느냐니까 계속 i를 플러스 플러스 해주란 말. 그렇죠? 그럼 i 값이 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마다 뭘 하느냐니까 console log로 하는 겁니다. console log 해서 뭘 로그 하느냐니까 이 히어로즈의 각각의 i 출력하는 거죠. 컨솔을 하는 거죠. 자, 컨솔 화면은 우리가 컨솔 화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컨솔 인스펙트 창을 열고 그러면은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뭐가 나타나죠. 엘리먼트 말고 컨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시계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는 여전히 남아있군요. 얘는 자, 인덱스 HTML에 오늘 날려버리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인덱스 HTML에서 소스 파일 튜토리얼 JS를 불러와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크립트 문장의 기본적인 구성이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레이란 말이에요. 그 어레이에 대해서 다른 헬프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어로즈에서 히어로즈 포이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포이치, 그죠? 딱 뜨죠? 히어로즈 점을 딱 찍으면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요 녀석들이 다 이 어레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랭스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고, 그죠? 히어로즈 랭스 해볼까요? 로그 쉘. 엄청 밑에 있네. 컨솔 로그. 그래서 히어로즈.랭스 하면은 나타나겠죠. 볼까요? 3 나타나있잖아요. 그죠? 길이가 3개란 말이에요. 요걸 좀 땡겨놓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얘를 조금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땡겨놓을까요? 자,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딱 썼네. 됐습니다. 이것도 밑으로 조금 늘려놓을게요. 지금 포트 5500번에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현재 여기 주소가 라이브 서버의 주소가 5500번 포트, 그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것이 다르게 쓰는 것이 뭐냐니까 히어로즈 해서 포이치 해서 그런 다음에 펑션 넣어주는 거예요. 펑션 넣고 히어로
변수를 넣는 걸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console log, console.log.해서 hero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하고 얘가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한 이 방식, 이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OOP 방식입니다. OOP 방식이고 밑에 있는 요 녀석이 FRP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OOP 방식과 FRP 방식을 다 이용하는 그런 한 아주 언어죠. 대개의 언어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딱 특정돼 있는 데 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포이치라고 하는 걸 써서 거기다 펑션을 던져주게 되면 이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터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보면은 슈퍼맨 있고 다음에 뭐 배트맨 있었나요? 스파이더맨, 아이더맨 있는데 요것이 어레이란 말이죠. 요것이 어레이입니다. 혹시 어레이 너무 어둡나요? 요 어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포이치라고 하는 것에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는데 아니죠. 포이치가 던져주는 거죠. 어레이에 있는 포이치라고 하는 녀석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얘를 가져다가 이 포이치에 주어진 펑션, 포이치의 아규먼트로 주어져 있는 여기에 들어간 아규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규먼트 혹은 뭐 파라미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뭐든 간에 파라미터로 있는 펑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펑션이란 말이죠. 이 파라미터로서 펑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펑션도 아규먼트가 있죠, 그죠? 아규먼트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포이치가 하는 이 펑션 자체가 이만큼이 여기 포이치에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펑션이 들어가고 포이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 어레이의 엘리먼트 하나 하나를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슈퍼맨 딱 넣어주고, 그죠? 처음에 슈퍼맨 넣어주고, 다음에 두 번째는 배트맨을 이 펑션 아규먼트로 넣어주고, 세 번째는 스파이더맨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펑션은 그 중에 하나를 렐렐렐 받아서 그것을 이제 끝내는 어떤 동작을 반복하죠. 이걸 이터레이션입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이터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펑션이 반복하는 것은 컨솔 로그라고 하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슈퍼맨을 컨솔 로그하고 배트맨을 컨솔 로그하고 스파이더맨을 컨솔 로그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이치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이 포이치가 다른 펑션을 불러들여서 그 펑션에다가 자기 앞에 있는 뭔가 그러니까 어레이 점 포이치가 되잖아요. 앞에 있는 어레이 점의 뭔가를 받아서 이 녀석을 여기 또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딱 넣어주는 역할하는 것이 포이치라고 하는 펑션 하는 역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이치는 이 어레이와 여기 있는 이 펑션 사이에 중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펑션들이 서로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 구조입니다. 히어로저가 어레이죠, 그죠? 히어로저. 그 각각에 대해서 포이치가 하는 역할이 히어로저의 원소를 하나씩 떼서 여기 펑션에 여기 히어로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넣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슈퍼맨을 넣어서 컨솔로그 슈퍼맨이 나오고 두 번째 배트맨을 넣어서 컨솔로그 하면 배트맨이 나오고 스파이더맨 넣어서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것이 똑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죠. 반복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터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터레이션은 반복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구조 자체가 보면 상당히 재밌는 구조잖아요. 위에 있는 이 구조. 먼저 let i equal 0, i는 0로 하고 i가 히어로의 랭스가 작을 때만 해서 i 플러스 플러스 i 하면서 히어로에 있는 이 녀석을 하나씩 히어로.0, 처음엔 0가 들어갈 거고 히어로의 1, 히어로의 2번 요소, 얘가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이렇게 컨솔로그 시키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상당히 좀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다른 말로도 imperativ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티브라고 그러고 이것을 decora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decorative.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decoration, declarative. declarative. 여기 맞겠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써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콘솔에다 이렇게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으로도 똑같은 결과 어쨌거나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둘 다 성취를 했습니다. 둘 다 성취를 했는데 성취하는 방법이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 아주 짧은 문구라서 그 차이점이 크게 안 느껴지시겠지만은 나중에 제법 크게 사이즈가 크게 돼 올라갈 앱의 어플리케이션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